뉴스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?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. 아직도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분들 있으신가요? 한 남성이 버린 담배꽁초가 큰 화제로 이어질 뻔한 무서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. 경남 하동군의 한 주택가에서 담배를 피우며 걷던 남성. 피우던 담배꽁초를 갑자기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던져버리는데요. 잠시 후 불꽃이 일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거세지고 분리수거장을 집어삼킵니다. 정말 다행히도 때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이 불길을 발견해 소화기로 화재 진압을 시도하고 시민들도 함께 소화기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왔지만 불길이 쉽게 잡히진 않았는데요. 결국 직접 뛰어가 물을 떠다 여러 번 불에 끼얹은 후에야 진화가 마무리됩니다. 담배꽁초를 버린 남성은 과실로 인해 불이 나게 한 혐의로 입건됐는데요.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담배꽁초를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흡연자들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.